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호 태풍 댐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992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이 초속 23m, 시간당 83km로 서북서쪽으로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중심 부근에서 차차 대류운이 피어오르며 태풍을 더 조직화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용돌이 흐름과 함께 더 발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 온도가 30도에서 31도로 매우 높습니다. 태풍이 27도 이상의 수온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현재 태풍의 위치는 해수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 하층과 상층 사이의 바람의 속도인 연직 윈드 시어는 현재 약한 상황으로서, 따라서 태풍이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열대 저기압의 특성상 대기 하층 고도 약 1.5km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상층 고도 12km 이상에서 공기를 원활하게 발산하면서 중심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층에서 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6호 태풍 민들레는 결론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 16호 민들레는 오늘 25일 토요일 오전 9시 괌 서북서쪽 약 830km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며 26일 일요일에는 괌 북서쪽 1050km 해상에 도착하고 27일 월요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위치하면서 28일 화요일 그리고 2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오키나와 남동쪽 약 630km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동쪽으로 꺾여질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한반도에도 직접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일본을 관통하는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일본 도쿄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며칠 더 두고 봐야 정확한 태풍의 방향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